안녕하세요. 국산낚시입니다. 자, 지금 영덕입니다. 5월 14일 일요일 아침 5시 10분이고요.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곧 해가 뜰 것 같아요. 첫 시작은 데스페라도 파도 95 싱킹 미노입니다. 이걸로 먼저 던져볼게요. 여기 수심이 얕은 곳이고 몽돌이 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가까이 오면 회수해 줘야 돼요. 오늘 수온은 14.5도입니다 이쪽이 약간 홈통 구간인데 여기 좀 샅샅이 뒤져 볼게요. 아직은 물이 차기 때문에 좀 천천히 운용해 주려고 합니다. 이쪽에 여사이 캐스터 95 싱킹입니다. 자, 해가 뜨고 있습니다. 메탈 밸브 30g입니다. 먼바다 노려봅시다. 7초. 자, 오브 방파제 플래피쉬 노려봅시다. 데스페라도의 듀얼 지그헤드입니다. 18g이고 카피제드 4인치 달았어요. 맞습니다. 어우, 양태인 것 같은데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박았어. 빠져나오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성대네, 성대. 어우, 성대 사이즈 좋다. 오. 자, 성대입니다. 성대는 여기 있잖아요. 이걸로 걸어 다녀요. 다리로. 볼 때마다 자, 성대 놔줄게요. 자, 자. 지금 성대 히트한 채비가 18g 짜리 데스페라도에서 나오는 듀얼 지그헤드입니다. 지그헤드 퀄이 굉장히 좋은 게 일단 매듭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양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트랩룩을 달아서 농어 지그헤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갈치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훅이 좀 큰 편입니다. 만듦새나 퀄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대는 한 마리 있으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닿기까지 10초 정도. 바로 왔네요. 저쪽에 성대 받칩니다. 아, 빠졌다. 메탈 30g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천천히 가져왔고요. 자, 같은 지그헤드에다가 원만 3인치로 핑크색으로 교체해줬습니다. 제 경험상 성대가 핑크색 웜을 좋아해요.
저 듀얼 지그헤드 앞에가 얄쌍해서 비거리도 좋습니다. 자, 입질. 입 걸리면 안 되나? 바늘을 조금 작은 걸로 바꿔볼게요. 한 마리로 끝이라고? 자, 또 왔습니다. 이것도 성대 같아요. 어우, 탄다. 폴링 바이트 되었습니다. 엄청 터네. 랜딩 잘해야 돼. 자, 양태입니다. 사이즈가 히트채비는 8분의 3온스 지그헤드에다가 카키쉘을 3인치입니다. 그 아까 성대 잡은 게 숏바이트가 나가지고 조금 작은 지그헤드에다가, 아, 요거 오동통통하니 맛있겠는데 챙길까? 양태 원래 손으로 잘 안 잡는데 손으로 잡다가 이렇게 피났습니다. 그리고 양태는 여기 보면 가시 있죠? 요 가시, 요 뿔 같은 거, 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가시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양태 방생해 줄게요. 여기가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수영 시간 조금 늦춰줬는데 되게 히트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피가 났어요. 양태 잡을 때 우럭 잡듯이 잡지 말고 되도록이면 립그립 써주는 거를 권장합니다. 사실 제가 영덕에 금요일날 퇴근하고서 도착하니까 새벽 한 2, 3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새벽에 농어 낚시 하다가 뭐 입질 전혀 없어서, 또 그리고 바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제가 아는 포인트 가가지고 볼락 낚시를 좀 했는데 볼락은 곧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라면이나 먹자. 아, 내가 고기여도 오늘 같은 날은 정신 못 차리겠다. 자, 1g에 어그로웜. 어, 왔다. 오. 기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얼추 키분 다 나오네. 근데 막 큰 사이즈는 아니고 약간 젖볼이나 기껏해야 킵사이즈 정도? 걔네들은 뭐 넣으면 나오더라고요. 이제 5월부터 이제 보통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볼락 잘 안 하지만, 볼락은 저는 동해권에 한 5, 6월까지 보거든요, 시즌을. 뭐 영덕권에 오시면은 볼락 낚시도 한번 즐겨보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양태 히트한 데가 저쪽에 보이는데 저희가 기수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양태가 여기 앞에까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동서해에서 지금 요 레전드 나노 CBS랑 볼란테 3000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요 두 개 조합 정말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일단 요 로드 같은 경우는 완전 고탄성에다가 복원력도 좋고 감도도 좋고, 이게 농어때다 보니까 인쇼어때처럼 완전 패스트는 아니고 레귤러 패스트 정도 되는데 내구성이 강한 느낌이 있고 제가 쓰면서 믿음이 가는 그런 로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올 시즌 인쇼어권에서는 요 로드랑 요 볼란테 요렇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볼란테는 제가 뭐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히 깔 게 없습니다. 좀 너무 좋아요. 반응이 없어. 양태 한 마리로 끝이야? 제가 낚시하고 있는 여기 항이 뭐 밑걸림도 없고, 그리고 여기 환경 자체가 플랫피싱 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자, 제가 성대 한 마리, 양태 한 마리 잡은 곳은 오보 방파제였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이렇게 차박하시는 분들 주말에 거의 항상 계세요. 근데 저쪽에 모래 구간 보이죠? 제가 저 구간에서 제 차 소형 SUV인데 저기서 한번 견인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뒤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보통 거기 대시거나 아니면 여기 자리 있으면 여기 대시면 됩니다. 오늘 뭐 플랫피싱 뭐 두 마리로 끝났지만 재밌게 즐겼고요. 저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재밌는 낚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